자, 셋째 날 중국 장가게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데 저희는 호텔 조식 식사권이 있어도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모닝커피와 볶음김치 그리고 짜잔 한국산 컵라면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컵라면하고 김치는 꼭 좀 챙겨오세요. 자, 그럼 셋째 날의 여행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평창 사석광 박물관 미술관을 방문하십니다. 어릴 때 그림을 너무 좋아했는데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그림을 배울 수가 없었어요. 이분이 있잖아요. 그림 그림이요. 사석화라는 말 그대로 있잖아요. 사자는 모래사자, 석자는 돌석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림은요. 돌 95%가 전부 다 천연돌을 가루를 내가 착재로 붙여서 만든 작품이 되겠습니다. 장가게는 주로 산수잖아요. 천자산, 천문산, 네, 이렇게 일년 사계절 경치를 담은 산수화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일체감이 있다는 얘기인가? 정면에 보이는 길이 이쪽에서 봐도 정면 또 이쪽에서 봐도 정면이랍니다. 오 진짜로 오 입체적이다 진짜. 모래하고 돌가루로 그렸다는 그림인데 와 놀랍습니다. 야 예쁜 그림 많네. 와 멋지다. 돌가루 모래로 만든 그림이라는데 아... 아, 이 모든 풍경을 보고 와놓으니까 이 절경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좋다. 와 지금 보시는 거는 그림을 그리기 위한 물감 같은 돌가루의 재료랍니다. 이 그림에는 강아지가 숨어 있다는데 그 강아지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이쁜 여자 조각상이 보이죠? 여기 송성 가무쇼 극장입니다. 예, 장가게 극장이 세 개인데. 이제 점심을 먹으러 왔는데 이제 오리를 먹으러 왔습니다. 맛이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된장은 싱거워서 고추가 마늘 넣었고 아, 오리는 어떨지 우리 불고기도 있고 한데 어떨지 자 이제 한강동굴에 입구를 들어섰습니다. 전방에 높은 언덕같이 보이는 곳이 헬기장이라고 하네요. 이제 다 오고 갑니다. 이 산 안에 동굴이 이루어져 있답니다. 황룡동굴 들어서 봅니다. 이제 새 가이드님과 함께 들어서 봅니다. 저희는 회전 없이 바로 들었습니다. 동굴 안에는 엄청 미끄럽습니다. 항상 미끄럽다 하지 마시고 멀리 서지 마세요.
뭐 가가 가는데. 와, 저 서 있는 거 봐. 예. 와, 저. 내려올 때 이쪽을 내려온답니다. 자, 또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륙에 그냥 스케일을 보여주는데 이것도 밑반찬이랍니다. 이제 배 타는 곳까지 왔네요. 여기서 800m 들어간다네요. 자, 배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아, 선원 되세요. 오, 동굴 중간에 섬이 있다, 섬이 있어. 야, 스케일은 크다. 오, 앞에 이거 봐라요. 높다. 와, 그냥 산은 그냥 껍데기네. 와, 아, 크다. 100년에 1cm. 와, 앞으로 더 깊다. 야, 시커먼 공간이 있다. 와, 드높은 모양인데. 와, 어떤 세계가 있을까. 오케이. 아, 여기서 이제 하선을 합니다. 되게 한 방울씩 떨어져요. 이것도 밑반찬이라고? 와, 야광석이. 야, 용암이 흘러서 이렇게 이루어졌답니다. 야, 크다. 와, 와, 밑에까지 계속 이어지네. 야, 이 석수는 빵이 진짜 장난이 아니네, 이거. 와, 엄청나게 굵네. 와, 장가게에서 본 그 돌기둥 같습니다. 와, 엄청나다. 엄청나다, 크기가. 이렇게 꽃이 핀 석순이, 와, 엄청난 크기를 자랑합니다. 와, 와,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와. 와. 대자연의 작품을 보고 있습니다. 와. 와. 오케이. 이야, 크긴 크다. 역시 대륙의 스케일은 크긴 큽니다. 와, 진짜 환상적인 풍경을. 이야, 진짜 100년의 1cm라는데, 이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와.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이렇게 석순.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자꾸 내려가세요. 자, 우측 통행을 생활해야 됩니다. 이렇게 향룡동굴의 구경은 마쳤습니다. 아. 버벙호수 보면요, 보배 같은 봉우리가 많대서 버벙호수라 했는데요, 그 지역에는 버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이제 댐으로 만들어갖고 주변에 이제 소가정들이 양로장 수력발전소로 사용하다가 말레이시아 상인 있잖아요. 여기 놀러 왔다가 경치가 너무 좋아서 돈을 투자해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제 버벙호수에 왔습니다. 아, 예쁘다. 자, 저희는 109 배로 타고 들어가겠습니다. 중국팀이에요. 중국말로 니하오 한번 해봐요. 니하오. 봐요, 우리는 중국팀 왔다가 니하오 하니까 옆에서는 안녕하세요 인사하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러나 많이 오고 20년 꾸준하게 매년에 20만 명씩 안 와도 20만 명, 많을 때는 30만, 50만. 우리도 같이 저 노래 듣습니다. 애기고기라는 고기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촛대 바위, 맞죠? 장난에서는 선녀 바위. 카메라 들고 저 바위 한번 찍어요. 수면으로부터 약 2m 높이에 보게 되면 손바닥처럼 반반한 면이 나옵니다. 네. 코가 뾰족하게 나와 있고 입도 조그맣게 나와 있고 턱도 뾰족하고. 오, 진짜 진짜. 눈 쪽으로 보게 되면 눈 감고 있는데 눈물 자국이 가만히 나 있어. 지금 연적에 앉으신 분들 저기 곡처럼 해놓은 저 위 텐트 치놓고 해놓은 곳은 여기 이제 현지 사람들 여기. 안녕하세요. 살라 추창야 원그게다게 뚜야 구창야 기알즈알라이 샹야구절구호 땅땅샤오징 잘한 것도 없는데 요놈의 세상 따라오네요. 100多岁了。 아기 고기. 아, 앞에 손가락이 4개, 뒤에가 5개나 했나?
아, 네.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왜 지금 몇 분이 안 들어오셨는데 과장님 또 와서 가셨나? 사가지고 왔어요. 아. 어, 버섯 전골이 생수 맛있다. 2분만 가도 돼. 자, 한잔 합시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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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저녁에 많이 헤맸는데 바로 등장 밑이 어둡다고 바로 수표 바로 밑에서 오늘 맛집을 찾았습니다. 자, 올리라서 양꼬치하고 소고기꼬치하고 탕수육 그리고 닭까지 음식을 김식이 맛있으면 딱 좋은데 이걸로 건배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건배! 건배! 위하여! 위하여! 아, 이제 숙소에 들어와서 사인물 스케이크와 중국 대추. 친구는 맥주 한 잔. 저는 보카리 스웨터 먹으면서 이제 3일차는 마무리를 합니다.